애플이 꿈꾸고 있는 독자적인 생태계, 플랫폼 전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7월 30일 3분기 실적 발표에 앞서 애플에 대해 우리가 점검해야 할 요소는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주리타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에코시스템을 갖춘 기업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주주님들께서는 기업을 분석하실 때 에코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에코시스템, 생태계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만 기업을 분석할 때의 뜻으로는 플랫폼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는 뜻은 그 세계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어쨌든 소비자들을 그 회사의 플랫폼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꾸준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굴지의 대기업들의 장기적 수익 증가를 위한 전략은 결국 자사의 플랫폼 확대 전략으로 공통적으로 귀결됩니다. 경쟁자들을 잠식시킬 수 있도록 회사가 보유한 플랫폼을 확대하여 타 회사의 플랫폼을 잠식시켜야 하거든요. 그를 위해 하드웨어 제품들, 예컨대 휴대폰, 태블릿, PC, 웨어러블 기기 등을 널리 보급시키고 자사의 상거래 웹사이트, 앱스토어 등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물리적인 세계가 아닌 가상의 세계에서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 현재 이러한 가상 생태계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거대 기업들의 성장세가 결국은 미국 주식시장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 보여집니다. 사실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시가총액 10위 안에 대부분이 랭크되어 있는 상황은 1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빠르다면 빠른 시간에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자료는 시대별로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를 비주얼라이징이 잘된 자료로 공유해 보았습니다. 닷컴 버블의 시대에서 현재까지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흐름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닷컴 버블 시절 마이크로소프트 필두로 GE, 시스코, 엑슨모빌, 인텔, 노키아 등이 10위 안에 든 가운데 테크주가 강세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이지만 윈도우라는 OS, 운영체계를 개발하고 히트친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적인 체제는 닷컴 시절을 군림한 제왕의 위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 2009년 포스트 버블 시대, 금융위기 시대까지 접어들면서 테크 주식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에너지 회사가 시가총액 상위권에 랭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애플과 구글, 마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기업이 급부상하면서 빅테크 에라, 빅테크의 시대가 도래했고 현재 코로나 시국에도 이 주식들의 고공행진은 브레이크 없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회사들의 특징은 그들만의 플랫폼, 즉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 이후에 시장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호황을 맞고 있고 이러한 트렌드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올 트렌드에 맞춰 기업들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 변화의 최종 목표에 주목해보면 그 기업의 방향성과 그 기업이 시장 트렌드를 어떻게 선점하려 하는지 알수 있고 가장 강한 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곧 시장 트렌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10년 뒤에도 시가총액 10위 안에 랭크될 기업들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 장기적인 전망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애플의 시장 방향성은 고맙게도 매년 애플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애플 월드와이드 데벨로퍼 컨퍼런스가 그것인데요. 주로 WWDC라고 알려진 전 세계 애플 개발자 회의에서 발표하는 키노트들이 애플이 추구하는 방향이라 볼수 있습니다. 1987년부터 시작된 WWDC는 2008년 세계의 혁신, 아이폰 3의 등장 발표와 같이 애플이 구상하는 로드맵을 매번 선보이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애플은 맥, 아이팟, 아이폰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이튠즈라는 플랫폼을 출시했는데요. 애플은 이 같은 독자적 생태계를 스마트폰 시대의 개척과 함께 기존의 기기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웨어러블, 태블릿 등 신제품들을 연달아 출시하며 범위를 넓혀오는 전략으로 그 플랫폼 세계를 더욱 다양하고 견고하게 강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애플의 3분기 실적 발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시가총액 2,000조 원에 이르는
최초의 기업이 될 수 있는 핵심 기업들의 키워드가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은 시가총액 1조 6,600달러로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까지. 얼마 전 아마존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2위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 세 기업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고 2조 달러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들 기업의 성장 핵심 키워드는 역시 독자적 플랫폼, 이 에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비즈니스를 더욱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만 애플은 왜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맥 등 애플 하드웨어 제품들의 매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지, 클라우드 기술이 메인이 아님에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 이번 어닝 발표를 분석하는 데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 답은 애플이 처음 전성기를 맞이한 이유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애플은 하드웨어 제품, 예를 들어 아이폰, 아이맥, 아이패드, 아이팟 등의 호황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도까지 1차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가격이 비싼 전통 하드웨어들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웨어러블 스트리밍 장비를 출시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제품군의 매출이 급증하면서 하드웨어 제품 판매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꾸준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기까지만 해도 이러한 하드웨어 제품 라인업들의 점유율 우위를 통해 서비스 매출의 향상을 올리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는데요. 애플의 분기 실적 자료를 참고해보면 서비스 분야란 애플 스토어의 디지털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케어, 라이센싱, 아이클라우드 및 애플 TV 시리즈 등의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익 구조를 말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애플 기기에 애플 실리콘을 탑재하여 애플 월드라는 생태계가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애플 서비스 체제의 모든 기기들이 호환이 되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애플이 그리는 큰 그림이라 보여집니다. 이 생태계, 플랫폼을 견고히 해나가고 있는 것, 애플이 시가총액 1위인 이유라 보여집니다. 결론은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지키고 2조 달러의 기업에 가장 먼저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존 하드웨어 제품 판매 구조에서 서비스 매출 분야를 더욱 성장시키는 사업 구조 변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애플 월드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는 이와 같은 사업 구조의 변환을 더욱 앞당겨주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서비스 분야의 매출 증가율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물론 하드웨어 제품의 매출 폭 하락이 너무 크지 않아야겠지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할 한계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하자면 애플과는 달리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클라우드 기술력이 전 세계 1, 2위,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기업들입니다. 제가 앞서 올린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클라우드 기술력은 앞으로 도래할 AI, 5G, 자율주행 등 최첨단 산업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러나 애플의 클라우드 기술은 애플이 15억 개의 피부한 제품들이 있는데 그것을 돌리는 서버 사용량을 감당하기 위해 결국 아마존의 AWS 클라우드 서비스와 계약을 맺고 매월 3천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애플이 아직 아마존의 클라우드 기술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계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은 자체 클라우드 기술을 발전시키고 시장 점유율을 늘려야 향후 10년 뒤 시가총액 10위 안에 랭크되는 기업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보여집니다. 결국 애플 월드라는 에코시스템, 플랫폼 구축을 더욱 강화해야만 하며 15억 개의 액티브 애플 제품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체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진 셈입니다. 클라우드 기술이든 애플 자체 개발의 부품 도입이든 말이죠. 이번에 인텔과 15년 된 동맹을 파기한 것이 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인텔 CPU 칩을 더 이상 맥북에 쓰지 않기로 결정한 애플입니다. 인텔 주주로서 정말 마음이 쓰리는 상황인데요. 삽질만 하고 있는 인텔 좀 살아나야 할 텐데. 자, 여기까지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애플이 나아갈 미래에 대해 분석해보는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애플이 준비하는 여러 다양한 사업 분야들이 있지만 그 본질을 파악한다면 애플만의 에코시스템, 즉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널리 보급된 하드웨어 제품, 웨어러블 제품들을 바탕으로 애플의 서비스 생태계에 접근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내는 사이클이 애플의 매출을 더욱 향상시켜줄 것이고 향후 10년 이상을 더 지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주주님들의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